당신을 위한 맞춤형 인테리어 프로젝트. 혼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셀프 인테리어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작은 집을 넓게 쓰는 마술과 같은 인테리어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꾸미기 생활 백서 MC 딩동입니다. 앞으로 인테리어 고수들만의 1급 비밀 노하우를 쏙쏙쏙 뽑아서 전달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말이죠. 아담한 평수의 한계를 넘어서 인테리어 고수들만의 노하우를 탈탈탈 털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도 함께 털 준비 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함께 털러 가시죠. 네, 집 보러 왔습니다. 네? 아니, 안녕하세요. 띵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아니, 여기 있는 그 사진들은 누구예요? 아, 여기 있는 저희 가족들이요. 돌 사진 가지고. 네. 사진 액자로 이렇게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집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인테리어 경력 9년 차 박정미 주부. 무채색 계열의 깔끔하고 모던한 거실. 너무 이쁘다. 아, 저기 계시는 분이 남편분이시고. 아, 네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쌍둥이 두 명. 네. 혹시 이 아담한 평수를 인테리어 할 때 중점적으로 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이 부분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 수납에 중점을 두고. 네? 수납을 잘 한 다음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멀티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처음에 이 집에 이사로 왔을 때 되게 조금 난감했던 부분이 여기가 베란다 확장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틀은 그대로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장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그 이상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일부러 가벼운 세운 느낌으로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네. 책장을 눕혔어요. 그리고 여기 연명 같은 거를 이제 마무리하고 여기 위에 나무 좀 멋진 나무를 얹어가지고. 네. 이제 가벽 같은 느낌으로 애들도 이렇게 또. 네, 와 이게. 네, 평균대 놀이도 하고. 그다음에 계단 놀이도. 네, 하고. 여기 그냥 앉아서 얘기도. 네, 네. 가능해요? 네, 튼튼한가요? 일하다가 저 피곤할 때 누워도 있고 그래요. 아니 아버님. 네. 어때요? 이렇게 공간을 활용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네, 어떠세요? 아니, 저는 매일매일 출근해가지고 집에 오면 많이 뭐 바뀌어 있는 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네. 집이 예뻐지니까 좋습니다. 아, 네. 잘 몰라요. 네. 뭐가 바뀐지 잘 몰라요. 아니,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화장실이 항상 많이 바뀌어요. 화장실이? 네. 봐요, 모르잖아요. 아, 몰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간 활용이 정말. 여기가. 네.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지만 아마 들어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는 아이들한테는 도서관이래요. 도서관입니다. 네. 여기는 뭐 다들 거꾸로 입구가 눕히고 막 그러네요. 화분도 거꾸로 매달려 있고. 네. 그다음에 벽을 많이. 네. 이용을 해야 돼요. 공간 넓지 않으니까. 네. 최대한 이런 것도 벽인 동시에 또 책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요런 코너들도. 네. 이제 코너인 동시에 이런 가구를 수납함으로 수납하니까 또. 네. 물건들을 수납할 수가 있고. 네. 저는 너무 좋은 게 이 책장 때문에. 이 거실이 가족의 공간인데. 네. 이 공간에 이 책장 하나로 인해서 나눠졌어요. 어느 정도 분리가. 네, 분리가 돼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네. 아늑한 카페를 연상시키는 주방. 와, 여기가. 네. 여기가 이제 바로. 네, 거실. 거실에서 이제 주방으로 가는 건데. 네. 와, 제가 한번 봐도요? 네, 보세요. 네. 오! 여기 또 숨 공간이. 아니야, 거긴 안 되고. 아, 예. 거긴 안 되고. 스텝 언니. 네. 그럼 저희 스텝만 와서 보는 걸로. 네네. 저희 스텝만 와서. 네, 와. 아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 이제 깜박깜박 하니까 네. 여기가 원래 그냥 유리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시트지, 칠판 시트지라고 팔더라고요. 아, 칠판 시트지를 또 팔아요? 네, 칠판 시트지를 붙이고 이렇게 메모를 해두는데 이게 주방에서 쓰기가 되게 좋은 게 물로 지워져요. 그래서 물걸 행주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지우면 조명도 그렇고 식탁도 한쪽 면을 식탁 같은 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식탁을 만드신 거예요? 네, 식탁 만들었어요. 그냥 되게 멋진 다리를 네. 주문 제작을 하고 나무 상판은 따로 주문을 해서 그냥 합체를 한 거죠. 아니 저는 이거를 다 사오신 줄 알았어요. 이 의자는 주웠고 주웠는데 이게 색깔을 이렇게 하신 거구나. 네, 다르게. 다르게. 그리고 이 등도 원래는 저희 집이 식탁 주방 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서 콘센트를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코드를 꽂아서 여기 레모나 철 뚜껑, 양철 네. 뚜껑 연결해서 이렇게 등을 달았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냉장고를 놓는데 냉장고 옆면이 보이니까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카페 같은 느낌이 안 나잖아요. 냉장고 네. 옆면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벽을 제가 나무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위에까지 다 막히면 답답하고 그렇죠. 좋아 보여요.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유리를 넣어주고. 유리구나. 네네, 유리 넣어주고. 와, 너무 신기한데? 아, 그래요? 네. 너무 신기해요. 원목으로 꾸민 따뜻한 느낌의 화장실. 자, 이제 여기가 저희 화장실인데 평수가 적으니까 화장실 하나잖아요. 그리고 네. 좀 그러니까 작으니까 혼자서 쓸 때는 뭐 샤워하고를 한 이렇게 하지만 아니, 이 샤워 공간이 어디 있어요? 샤워 부스를 이렇게. 오! 그러면 누가 옆에서 볼일을 봐도 샤워를 하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좁으니까요. 네. 여기 보시면 보통 세면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좋은 호텔 같은 데 가면 밑에 하부장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따라 만들어 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 이게 그냥 이렇게 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물을 달아서 이렇게 순환이 되게. 청소해야 될 때는 빼고. 물이 아무래도 닿을 수 있으니까 이제 다리 같은 거는 철제로 하고 위에는 이제 나무로 하는데 네. 나무는 물이 닿으면 썩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는 오일이랑 마감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 어디죠? 이제 아이 방이에요. 엄마의 야심작, 쌍둥이 형제의 방. 또 안방이랑 또 다르네요. 사실 이 방이 방 제일 크고 여기가 안방이에요. 원래 이 집에서 저희는 사실 방에서 잠만 자는데 아이들은 놀고 자잖아요. 네. 그래서 안방을 아이 방으로 내어주고 이제 꾸미게 됐죠. 일단 가구 같은 거는 네. 사실 몸에 좋은 가구는 원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원목 가구는 비싸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직접 만드는 가구들이거든요. 아, 이것들이 다 이제 직접 엄마가 만든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또 박스인데 낱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제가 모듈형 가구로 만들어서 네. 필요할 때는 더 쌓고 더 낮추고 또 더 확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아니 그냥 집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사시면 안 돼요? 굳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뭐 칠하고. 저는 공간이 주는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왜 우리 놀러 가면 좋은 펜션 가고 싶고 좋은 호텔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가면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집이 예쁘고 펜션 같고 카페 같으면 늘 그런 즐겁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공간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담한 평수. 아담한 평수의 인테리어 한계를 넘어선 우리 고수님. 인테리어 노하우. 작은 집일수록 일단 수납
작업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리를 잘 하시고 네. 그다음에 내가 꾸밀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꾸며 나가면 그게 어느덧 더 이쁜 인테리어로 네.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거실, 부엌, 화장실, 안방, 아이들 방까지 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네. 오늘 고수 제대로 만났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고수님에게 집이란? 늘 변하는 거. 늘 먹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무튼 오늘 집 구경 잘 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직 뭐 저희가 더 털 거 없죠? 집은 털 거 없죠, 네, 지금? 네, 내일 오세요. 아, 지금 다 털었어요, 지금. 오늘 건 다 털었나요? 네, 오늘 건 다 털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털 거 있으면 또 네,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C 딩동이 방문한 두 번째 집. 다양한 컬러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신혼집을 구경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우, 집에 냄새 너무 좋은데요? 여기가 몇 평이죠? 여기가 한 17평 정도 돼요. 17평? 네. 17평이면은 지금 방이 몇 개예요? 방은 두 개고요. 네. 작은 거실이 하나 있고 베란다가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인테리어 경력 6개월 유보라 주부. 따뜻한 색감으로 연출한 아늑한 거실. 집도표가 여기가 거실인데 거실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네. 일단 거실 공간이 좀 넓지 않아서요. 네. 여기 이제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해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약간 그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옐로톤으로 이제 해서 따뜻한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네. 연출을 했고요. 소품들이 많이 있는데 비행기 네. 비싸 보인다. 고속터미널에서. 아, 고속터미널. 네. 고속터미널에서 네. 사오신 거예요? 네. 아, 거기 가면 인테리어 소품들이 많이 있죠? 네, 소품들을 거기서 좀 저렴한 가격에 많이 구매하고 있어요. 네. 보니까 수납 공간들이 많이 있네요. 네, 좀 좁은 집이다 보니까 수납 공간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이제 남편이 그 음악 듣는 걸 취미여서 CD가 한 3, 400장 정도 되는데요. 예, 이거 마땅히 수납할 공간이 좀 부족해서 네. 좀 좁은 공간에 CD장을 맞췄거든요. 아, 맞추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장르별로 구분도 해놓고, 네. 예, 이 공간에서 이제 소파에 앉아서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많이 듣고. 저런 거 같은 거는 이제 땡기면, 조명 땡기듯이 툭 땡기면 플레이가 되거든요. 아기자기하네요. 네, 정말. 같이 가지 않나라는 표현이 들 정도로 정말 서로 사랑을 싹트는 공간이 여기군요. 네. 이 보드게임 하면서 주로 어떤 내기예요? 설거지. 설거지. 네. 설거지. 아, 제일 중요하죠. 네. 네. 설거지 내기. 많이 이기나요, 지나요? 제 저주죠, 제가. 아, 저주요? 네. 네. 저주는 거예요. 네. 아, 순간 살짝 깨가 붙다가 쳤어요. 그러면 이 보드게임 하면서 설거지하는 그 공간, 그 공간으로 한번 네.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거실과 이어진 주방에 숨겨진 수납 노하우 공개. 아, 이거 그 주방이군요. 네. 네. 오, 이 식탁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용도인가요? 예,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네. 이제 거실하고 주방의 공간 분리가 좀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가 거실이고 어디까지가 주방인지 좀 모호해서 이제 공간을 분리하는 차원에서 아일랜드 식탁을 구입을 해서 좀 위치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방 보면 지금 조리 공간이 좀 부족해서 네. 여기서 이제 조리대로도 활용을 하고요. 수납 공간이 있어서 뭐 각종 이제 주방 관련된 예, 네. 물건들을 수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다용도로 아일랜드 식탁 활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곳에서 그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주방을 네. 쓰시는 주부로서 네. 네, 활용도 더 높은 네. 식당이네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면서 주방의 약간 짜투리 공간인데 이쪽에 수납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문에다가 이제 수납장도 달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미니 외관으로 여기
그 이쪽에도 주방 공간 수납을 좀 활용했고 네. 여기 위에도 좀 선반이 달 여유 공간이 있어서 네. 좀 철제 수납장을 달아봤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주방 뭐 소품들이나 네. 뭐 식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어놓을 수 있게 선반을 달았어요. 그리고 위에도 좀 아기자기한 소품을 제가 좋아해서 네. 소품들도 좀 배치를 해봤고요. 아, 이게 인테리어 할 때 네. 남편이 많이 도와주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손수 직접 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드릴로 직접 이렇게 선반 달고 이런 건 좀 어려워서 네. 그런 건 남편이 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블루와 화이트로 꾸며진 신혼부부의 침실. 네, 와. 마치 그 펜션에 온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 들었지 내가? 펜션에 커플방, 커플방 펜션 로지방 있죠? 로지방. 네. 사실 다른 공간은 다 저희가 약간 그레이 톤으로 벽지를 꾸몄는데요. 이 공간은 제가 좀 더 이렇게 봄 느낌이 나는 밝은 네. 분위기로 꾸미고 싶어서 하늘색으로 벽지를 꾸몄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소품이나 이런 것들은 화이트 톤으로 맞춰서 좀 밝고 화사한 안방을 만들고 싶어서 네. 좀 꾸민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조명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 조명. 네. 네, 조명이 좀 특이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집 천장이 낮아서 이런 샹들리에가 조금 잘 안 어울린 수 있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 톤에 맞게 좀 달아봤거든요. 저 의외는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조명을 교체하면서 달다가 천장에 좀 기스가 나가지고요. 네. 제가 그 저희 웨딩 촬영할 때 머리에 썼었던 화관을 아, 이제 네. 머리 썼던 화관. 네. 저 썼던 걸 위에 소품으로 네. 다신 거군요. 네. 거울이 넓네요. 네. 사실 저희 집이 이제 작은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는데 네. 조금 더 공간을 넓게 보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전신 거울이거든요 원래 네. 전신 거울을 그냥 벽에 쭉 가로로 달았어요. 아~ 네. 화장대도 제가 좀 넓게 쓰고 싶어서 이 길이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테이블을 뒀거든요. 좀 활용도를 생각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구입한 가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핸드메이드 팔찌를 좀 취미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약간 보이네요. 네. 팔찌가. 네. 그래서 작업대로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화장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공간이 넓으니까 이쪽에서 이제 뭐 취미 활동을 하는 작업들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아, 집 잘 봤습니다. 네. 네. 집이 아기자기하고 네. 정말 신혼집 같은 네. 네,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요. 네. 이 집의 그 인테리어 노하우는 어떤 건가요? 일단은 이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네. 제가 가구나 이런 것도 좀 최소화해서 좀 배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전셋집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그 돈을 들여서 손을 댈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품들에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전체적으로 좀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많이 꾸며봤습니다. 자, 저희 공식 질문입니다. 두 분에게 집이란? 완벽한 휴식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서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좀 힘들었던 그런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부분들을 집에 와서는 정말 완벽하게 마음을 다 내려놓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저도 가장 편하고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들어오고 싶은 곳, 네. 집. 네. 그런 집에 살고 계시나요? 네. 네. 아. 그냥 서로만 봐도 그냥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 자, 그 행복 저희도 잘 맛봤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인테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들어오고 싶은 집, 편안한 집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좀 주신다면? 특히 작은 집에서는 욕심을 많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배치하다 보면 사실 나중에는 이도저도 아닌 컨셉이 되기 때문에 좀 욕심을 버리고 자기가 좀 확실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들을 좀 잘 살려서 인테리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집은 비록 아담하지만 두 분의 사랑은 고고저택이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패브릭 리폼의 달인 김자연. 원래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가요. 그 사업을 이제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던 와중에 사실은 재료비도 좀 줄이고 뭔가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게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리폼이나 이제 업사이클은 그 기존에 쓰던 재료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세탁이나 건조, 분해 과정이 들어가는 거를 유념하시고 제품을 만드시는 게 아무래도 더 퀄리티가 높은 제품을 만드실 수 있는 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츠키퍼 만드는 방법. 자, 오늘은 버려지는 옷을 이용해서 부츠키퍼를 만드는 수업을 해볼게요. 부츠키퍼를 만들 땐 우선 안 입는 헌 옷의 팔 부분을 잘라 준비합니다. 잘라놓은 철을 뒤집어서 꼼꼼히 박음질한 후 다시 뒤집어 솜을 채워주는데요. 이때 방향제를 뿌린 솔방울을 함께 넣어주면 방향 효과 최고! 솜 대신 입지 않는 옷을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입구를 박음질로 마무리하면 끝! 간단하죠? 겨울철이면 세워두기 힘든 부츠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올겨울에는 헌옷으로 만든 부츠키퍼 아이템을 제안해봅니다. 마우스 손목 보호대 만드는 방법. 자, 이번에는 집에서 신지 않는 양말로 마우스 손목 보호대를 만들어보는 걸 해볼게요. 우선 원하는 디자인을 구상한 후 손목 보호대 재단을 시작합니다. 솜을 넣기 위해선 박음질할 때 5cm 정도는 꼭 남겨주세요. 양말을 뒤집어 솜에 들어갈 모양을 잡아준 후 나중에 조금씩 눌리는 경우를 생각해서 솜은 충분히 넣어줍니다. 솜을 넣은 입구는 공구르기로 마무리! 이렇게 단추나 천 조각으로 장식해주면 손목 보호대 완성!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현대인의 피로를 풀어줄 손목 보호대! 버려진 것들의 재발견!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